신명란 출원 판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명인시사고 최고의 줄타기 명인 권한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신명란은 줄타기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그냥 화끈하게 치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오후 되니까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서 좋습니다. 그죠? 예. 아이,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연을 처음 합니다만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예. 어디에요? 아, 그러시구나. 나는 몰랐습니다, 여기가. 예. 저도 처음 와보네요. 특종왕이 여기가 잠든 곳이고, 예. 그죠? 예. 어, 그럼 최민수가 저기 앉아있어야 되나? 대박. 왕박. 자, 그 늙고 온 기자님께 올라왔으니까 줄을 한번 타보자꾸나. 좋죠. 올라오긴 올라왔으나. 한번. 여기까지 건너가야 돼. 그 실세. 그럴 것이오.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건너가면. 제주가 용코. 얼쓰고.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되는 판이구나. 그렇구나. 출장자는 전등 쳐놓고 건너가는데. 좋지. 요것이 참 어렵다. 얼씨구. 좋다. 마음속 놓고 건너다 죽을 똥쌀 뻔했네. 그렇지. 큰일 날 뻔했지. 어쨌거나 건너왔네마는 암만 그 저기까지 건너가야 될 것일세. 그럴 것이오. 이번에는 말일세. 예. 타령 장담 슬쩍 녹여놓고 건너가는데 헐쓰고 이것이 어렵네. 그리오 청풍일세. 좋다. 헐쓰고 좋지. 좋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단 박수가 많이 서운하게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어르신 자리 잘 잡으셨, 잘 잡으셨네요. 맨 앞쪽에, 그죠? 예, 줄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아마 실감 더 나실 거예요. 그죠? 좀 단점이 있어요. 모가지가 좀 아파요. 좀 가끔 물리세요, 이렇게. 그렇지. 아, 그렇게 안 돼. 예? 죄송합니다. 네. 정신 있네, 우리 오늘. 자, 그러면, 아, 이렇게 잘하니까 앞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아, 이번에는 뒤로 한번 걸어가자꾸나. 헐쓰고 뒤로. 앞으로 가다가도 아탕으로 빠져서, 묵살하게 될 판이구나. 그렇지. 그런데 이 얼음산이요, 뒷동수에 눈이 달렸는고, 치즈 좋고, 뒤로 한번 가보는 것이었다. 성쿵 헐쓰구야.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무기한 재기를 보시고 에이. 박수를 많이 주신 분만 한 명이면 건강하게 많이 나가주시고 여보세요 어룩하기. 네. 아니 그럼 박수를 안 치신 몇몇 분들은 어떠시란 말이오? 하하, 박수를 안 치신 분들은 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얼씨구 지가 오래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박수를 많이 치셔야 되겠구만요. 아이 당연한 말씀이요. 예. 아 그래서 어이. 이번에도 여기가 자리가 또 어딘가. 그렇죠. 아주 뜻깊은 자리 아닌가.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까지 점잖게. 점잖게. 양반 걸음을 한번 걸어가세. 좋지. 그런데 우리 양반이 어찌나 느릿느릿 걷는고. 걷는고. 성질 급한 사람 못 보는 것이었다. 아, 못 뭐 보겠지. 양반이 멋이 잔뜩 들어. 잔뜩 들어서. 오늘 세물에 늘어지듯 걸어가는데. 저런저런. 여보게. 예. 턱걸이 장단 정 뭉쳐놓고 걸어가는데. 얼씨구. 이 걸음걸이가 아주 과감이 되었구나. 정이. 쿵. 좋지. 그러니까 말이오. 아 이렇게 점잖게 건너와봤고. 그랬지. 이번에는 또 저기까지 어떤 걸음으로 건너갈고 하니. 어찌 걸어가는고. 옛날 시골하는 애들은 어이. 그 진화로 옆구리에 슬쩍 끼고. 슬쩍 끼고. 벗어발로 기품이 있게. 헐쓰고. 점잖게 아장아장아장 걸어가는데. 그렇지. 요즘 여자분들은 어떻게 걸어가는고 하니. 어찌 걸어다니는고. 겨다구들을 신었으니 그러시고 엉덩이를 하늘 높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여름 엉덩이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데 그러시고야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오두 방정을 떨면서 가는구나. 그렇단 말이오. 여보게 어이 장단이 느리면 재미가 없네. 그려 그렇지. 장단 바짝 모아놓고 가는데 어이 아 요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겠다. 때려라 그러시고야. 아이고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 몰라. 백석에서 웃는 거는 내가 이해는 하네. 예. 저기 단상에 계시는 우리 왕께서는 왜 웃으시오? 사람 마음 다 똑같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기 왕후가 어떤 왕후인지 아세요? 무슨 왕후예요? 그렇죠. 그 발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방금 잘못하면. 그런데, 아이고, 대역은 잘못 맡았네. 목까지 무지하게 아프던데, 그 다리는 저거. 아이고, 이 형, 양쪽에 칼 잡을 때 힘들었다, 땡볕에. 재밌으셨어. 고생 끝에 다 계신다고. 아무도 더 고생스러워. 이왕에서 이렇게 말씀 나온 김에,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큰일 납니다. 야, 제가 오늘 대역 잘못한데 저거 왕우산 들고 있네. 아이고 어쨌거나 이렇게 오늘 뜻깊은 자리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만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셨고 여보게 예. 다 이렇게 서서 왔다 갔다 그러니 이놈 두 다리도 흔들더들 얼굴 그래서 그렇지 이번엔 저기까지 외모는 물줄 한번 건너가자꾸나 얼치고 좋지 아,
재밌으세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여기 보니까 오늘이 또 주말 아닌가네. 예, 황금연휴랍니다. 아, 그렇죠. 황금연휴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뷰를 보니까 오래된 분만 잔뜩 있네. 왜요? 다들 젊으시구만. 그러나 건강해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이요. 예, 다들 멋지시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줄을 이렇게 설렁설렁 탈 것이 아니라 한번. 아, 이제부터는 장단을 바짝 몰아놓고 한번 몇마디 타보자꾸나. 좋죠. 어떻게 탈고 하니 양다리 싸움 재미로 건너가 보는데 헬스고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었다. 때려라. 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지만서도 네. 걸음상이 괜찮소? 예? 네? 많이 아파? 아무리 이열치열을 하지만 후끈후끈해지겠네. 아, 조금 아픕니다. 마음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네. 집에다가 두고 왔으니까 안심 놓고 대단한 마음으로 명재주세 명재주. 우리 엄마 너무 좋아하시네. 멀리 들어가요. 이뻐지지 말아요. 희한하게 어. 계속해서 헛웃음 나오는 것이. 자, 하나 더 붙이자. 하나 더 붙여서 이번에는 말일세. 예. 싸움 예비에다가 야, 싸움 예비를 한번 붙여. 이래서 한번 타보자꾸나. 붙이게. 좋지. 오늘 같은 휴일에 멀리의 교회로 안 나가시고 네? 가까운 곳 찾아주시면서 좋은 구경도 하시고 또 이 줄 멋진 줄타기까지 보시니까 이게 큰 복이죠, 그쵸? 예!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아이고, 예. 오늘 자리가 또 아주 특별한 자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통놀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런 자리가 더 네, 힘을 받고 더 흥이하고 그죠? 밑에서 보시니까 경치가 좋으시죠? 하늘저도 너무너무 신이 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연파 이렇게 아유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숙종왕과 인원왕후? 그렇죠. 두 분. 어, 왜 웃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찰나의 시간을 읽었어. 아, 눈치 빠르시네. 아, 우리 엄마 네. 목소리 대박이네. 무슨 소리가. 옷 스타일부터 내가 미리 알아보긴 아, 했는데. 아, 방금 깜짝 놀랐네, 그려. 자, 그런 의미에서 양발대로 곧장이 한번 해보는데. 좋지. 아니, 사다가 진짜로 내 거를 사게 되면 내 코가 묵사발이 되네. 그럴 것이오. 정신 바짝 차려놓고 한번 차보는데. 헐쓰고. 아, 요것이 이렇게 차는 것이겠다. 붙이게. 좋다.
좀 힘들긴 하지만서도 아유. 또 우리 또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웃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또 기분이 좋아지시니까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럼요. 예. 아니죠. 재밌게 보셨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대왕만만이 왕우님도 많이 재밌게 보셨슈? 예. 어머 어머 머리 너무 까딱거리지만 뭐가 좀 모르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 끝까지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어이! 자 이제 하는 거 지금 마무리를 짓자꾸나 그러시죠.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허니 어이! 이것이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랬다 굳히게 좋아!